김포에 있는 한 돼지 농가에서 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백신도 약도 없고 걸렸다 하면 치사율 100%인데요. 주변 농가의 돼지들이 다 살처분됐고 종사자들에겐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멧돼지가 감염원으로 지목이 돼서 대대적인 포획 작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담 반원들이 단말기를 들고 있습니다. 멧돼지 사체가 나올 확률이 높은 곳이 표시됩니다. 기존의 폐사체들이 발생됐던 좌표들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연관된 환경 변수들,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측도를 개발을 한 겁니다. 현재 이곳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구역에 멧돼지 사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담 반원들과 두 팀으로 나눠서 직접 수색을 해보겠습니다. 진흙 목욕을 한 웅덩이가 보입니다. 몸을 비벼 껍질이 벗겨진 나무도 나옵니다. 여기 능선을 다시 좀 올라가서 계곡 따라 내려가면 다 여기가 이순이 지역입니다. 밤엔 적외선 카메라를 단 드론을 띄웁니다. 반대편 산기슭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숨은 폐사체 49개체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멧돼지 사체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동물이나 사람을 통해 돼지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멧돼지가 병을 옮긴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발견되면 대부분 사살합니다. 지난 3년간 전국에 살고 있는 멧돼지의 절반이 넘는 27만 마리나 죽었습니다. 제거 대상에 대한 이런 동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로서의 얘네들의 역할과 인간과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포획 작전이 오히려 바이러스를 더 번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농장에 대한 방역망을 더 철저하게 만드는 등 다른 방식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